시장을 움직일 마켓 무버, 이 자율주행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좀 미래 이야기다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이 테슬라가 발동을 건 자율주행 시장, 중간중간에 인명피해가 한번 나올 때마다 좀 주춤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속도가 늦어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있는 가장 강력한 시장 중에 하나인 거죠. 지금 뭐 많은 기업들에서 계속해서 연구를 지속하고 있고 수요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면서 이 전망, 성장세는 상당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시장 규모 1,217억 달러로 또 기록을 했는데 2030년에는 1조 원 달러를 넘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수요 또한 우리도 또 많이 선택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강력한 시장 중에 하나죠. 이렇게 느리지만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바로 그런 섹터입니다. 지금 이런 섹터가 한번 움직일 때마다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함께 움직이는 섹터가 정말 다양합니다. 이러한 이슈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자세한 작동 원리를 이해하면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일단 인식을 하고 판단하고 제어하는 자율주행의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센서도 함께 움직이고 뭐 정밀 지도 섹터 그리고 AI 기술, 딥러닝 알고리즘까지 이 한번 이슈가 터질 때마다 이런 작은 섹터들까지 계속해서 함께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신규 기술 안에서도 이 부품단에서도 움직이는 게 뭐 센서도 있을 것이고 이 감속하는 가감속 장치도 있을 것이고 자율주행부터 특히나 AI 머신러닝도 함께 움직이곤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이 정말 고도화돼서 함께 움직이는 섹터인 만큼 어떻게 좀 살펴봐야 한다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융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단에서는 반도체가 좀 핵심 기술로 꼽힐 것이고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AI와 3D 맵 그리고 보안 통신 섹터까지 함께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율주행 섹터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업들이 또 함께 움직일까요? 자세한 기업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는 뭐 인텔과 구글, 바이두 그리고 GM과 이 현대차까지 이 높은 기술력을 뽐내고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나라 관련주들은 어떻게 꼽혀질까요? 우선 하드웨어 단에서는 이 현대오토에버와 현대모비스, HL만도와 HL홀딩스가 움직일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또 아까 보였다시피 자세한 센서라던가 레이더 측면에서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넥스트 칩이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장 예정인 SOS 램까지 꼽히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런 이슈가 하나 등장을 할 때마다 관련된 종목들까지 어떻게 움직일지 또 미래 기술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체크해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의 핵심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이루다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12% 이상의 상승세 7,39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장중에는 또 7,910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뭐 미용 쪽은 계속해서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오늘 또 뭐 클래시스, 원택, 비올 이런 종목들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미용 의료기기 쪽은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이제 여성들의 예뻐지고 싶 하는 그런 욕심들 네. 정말 끝이 없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역시나 미용 의료기기 쪽도 한국을 넘어서서 해외 쪽에 수출을 계속해서 좀 잘 내가고 있는데 이루다는 그동안 다른 종목들 비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굉장히 눌려있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좀 답답하셨을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이루다에게 좋은 이슈가 있었죠. 자사 핵심 스터디셀러 제품이 이제 시크릿 RF라는 모델이 있는데 뭐 홍조라든지 탄력에 굉장히 좋은 고주파 기기인데 업그레이드 모델인 시크릿 맥스가 이제 하반기에 정식으로 런칭이 예정이 됩니다. 지금 다양한 뭐 영업 활동을 펼치고 있고 지금 이번에 또 좋게 된 게 미국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모멘텀도 좀 장착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부각도가 좀 높게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가가 그동안 계속해서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못 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거래량이 좋은 소식을 좀 나오면서 동반하면서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보는데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03년도 6월 달에 이제 클래시스와의 이제 뭐 인수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그 이후에 기대감이 많았어요. 클래시스의 이런 글로벌 뭐 영업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심이 있었는데 그거와 다르게 주가는 좀 반대로 갔던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품목 허가를 발판으로 삼아서 추후
더 많은 나라들에게 글로벌에 대한 영업망 확장이 저는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시너지 효과를 통한 또 추가적인 좋은 소식들을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미용 기기를 많이 팔면 팔수록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단이 늘어나는 건데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근접해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구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한화 솔루션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12% 이상의 급등세. 이 기업은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태양광 관련 오늘 이제 좀 상승 탄력이 좀 있었다라고 좀 요약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좀 명확하게 이 태양광 전반적으로 다 올랐느냐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일부 종목들 중심을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한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 태양광 쪽이 이제 그동안에는 사실 뭐 중국에 이제 저가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많은 대기업들도 이제 해외 수출 쪽에서 모멘텀을 좀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사실은 뭐 내수 수출보다는 해외 수출을 많이 잡는 원인도 우리나라에 지금 중국제 태양광 패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시설 처리 문제가 또 작년, 재작년에도 부각이 많이 됐었죠. 더불어서 지금 뭐 강원도에도 지금 멀쩡한 마을의 초지에다가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기업이 들어가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더라. 이것도 알고 보니까 중국 자본과 미국 자본이 들어와서 국내에 지금 전기요금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는 투자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태양광 섹터를 정말 발전, 그러니까 전력을 생산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패널이 판매가 된다는 것은 이만큼 이제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일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이 태양광 패널이 너무 지금 중국제에서 싸게 들어오니까 이거 제재한다, 뭐 관세 부과하겠다. 이 내용은 뭐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도부터 이제 계속 슬슬 얘기가 나왔던 거고 실제로 2월에도 마찬가지로 이 얘기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OCI라 라든가 뭐 대명 에너지라든가 이런 많은 기업들이 사실 이제 기대감이 있었던 거는 2월에 이미 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주가에 대한 훼손은 오히려 실적 발표가 나면서 뭐 조정을 많이 받았던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대표적인 게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솔루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 하나솔루션이 좀 주가가 너무 드라마틱하다. 특히나 지난 21일 날에 급락을 하고 나서 이제 지금 반등을 한 게 딱 이전 정도 수준의 수익률만큼 복귀를 했다는 게 좀 의심스럽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21일 날에 이제 11% 정도 급락이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뭐 어떠한 공시도 없었고 어떠한 언론 보도도 당일날 나온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한 이틀인가요? 하루 이틀 뒤에 이제 나왔던 기사를 보니까 나왔던 내용이 1분기 때 실적이 너무 저조했었고 그리고 지금 자산 매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검토를 해서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려는 것 같다. 여기 이제 피셜성, 그러니까 뇌피셜로 쓰이는 기사가 좀 보도가 되다 보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의심스러웠는데 아이러니하게 또 이제 어제 이제 이 하나솔루션 AI,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이 엠픽에서 마찬가지로 ABS를 매각을 했다. 그래서 지금 하나로 약 3,500억 정도를 이제 확보를 했다라는 기사가 떴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어떻게 보면 하나솔루션이 지금 일종의 공매도 타겟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하나솔루션도 이날 주가가 빠졌을 때 뭐 보도는 없었지만 오히려 공매도 평균 가격이 28,000원까지 책정이 됐다는 거는 좀 단기적으로 이런 매매가 있었다는 거는 좀 의심스럽다라고 보고 있고요. 때문에 저는 일단 오늘 하나솔루션이 좀 주가가 좀 성공적으로 반등을 했는데 조금 당분간에서는 거래 물량도 지금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신용 잔고가 또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난 2월 중순 가격이었던 32,000원 선에 좀 어느 정도 안착이 됐다는 거는 일단 신용 잔고 의존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일단 3만 원 선까지 조금 조정을 좀 여파를 보고 좀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어제 그제 이게 이틀 동안 매수를 했던 대부분의 주체가 개인 투자자였다는 점에서는 좀 그래도 저가 매수를 좀 성공적으로 하신 분들을 좀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은 조금 분할 매도 하시자로 요약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매도하는 게 맞겠고 뭐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3만 원대까지 그 조정 구간을 잘 살펴보자. 라는 가격 전략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가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진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원전 섹터입니다. 보니까 좀 최근에 움직였어요. 이 업종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원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같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조 원 규모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 굉장히 증폭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끝까지 가봐야지 알겠지만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다가 그렇죠. 또 영국에 관련된 원전 이슈도 나와줬고 지금 UAE에서 대통령이 또 방문을 합니다. 28일에 처음으로 국빈 방문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여기서도 이제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상황을 논의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충분히 관련돼서 좀 기대감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AI라는 이 시장에서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핵심 재료가 그렇죠. 붙었기 때문에 예전과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그동안 이제 원전 관련해서는 좀 스탑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다시 좀 재개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뭐 중국, 일본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지금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예전에 이제 전문가들이 이 사업이 점진적으로 좀 죽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떠났는데 다시 전문가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이런 나라들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원전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기조가 아닌 세계적으로 좀 다시 키우려는 기조가 보이기 때문에 지속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11차 전기본이 이제 또 곧 공개가 됩니다. 여기서 아마 원전에 대한 이야기 다룰 건데 지금 특히 AI 관련해서 지금 5년간 신규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충당하려면 총 53개 신규 원전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좀 예전에 나온 것보다 좀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원전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흐름이 좋았는데 지속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총선 이후에 약간 죽었던 쪽이 원전이었는데 맞아요. 사실 최근에 AI와 엮이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마성으로 사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땐 진짜 실적이 뒷받침될 만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